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앞서서 던져주신 화두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데 지수가 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수급의 주체가 국내에서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로 인해서 네.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저점 대비 코스닥이 5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코스피. 근데 그거 코스피는 한 30% 정도 올랐고. 아, 코스닥이. 코스닥이. 네. 네. 자 그러면 그것만 놓고 와 코스닥 너무 많이 올랐네 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네네. 작년에 제일 많이 빠진 게 코스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치를 다 놓고 보면 뭐 그냥 평균 정도. 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위축됐던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관건이에요. 이미 이제 주가는 정말 모든 최상의 시나리오를 다 반영을 했어요. 코로나19 종료됐고 소위 말해서 보복성 소비까지도 다 된 걸로 보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V자로 올라갔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될 거냐. 파월이 계속 요즘에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무지무지 많죠. 네. 이번 주 내내 있어도. 그렇죠. 예. 참 바쁘신 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또 있습니다. 아. 내일 새벽이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 2시 반에. 원래 이제 연준이 말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1년에 뭐 한 12번에서 14번 정도, 작년엔 14번 했었고, 그걸 이제 포럼을 해요. 네. 이게 모아놓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코로나가 당신들의 뭐 경제 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줬냐 해가지고, 뭐 금융, 뭐 CEO,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소비, 뭐 이런 관련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네네. 이제 한 대여섯 명, 일곱 명 모아놓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막 연설이죠. 오늘 하루긴 한데 네네. 개막 연설을 파월이 또 하고요. 그다음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포럼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이 얘기를 나누는데 뭐 똑같죠. 뭐 연준 위원들 FOMC 의사를 공개라든지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놓고 봤을 때 경기 회복 지연된다. 고용 불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이 안 될 거다. 그다음에 뭐 경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회복되는 조짐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금리 제로로 하겠다. 그다음에 뭐 여타 만약에 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많아. 뭐 이런 네. 식의 언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기가 안 좋다보다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거든요. 주식시장 계속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지 시각으로 또 오후 1시에 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네. 이제 통화정책과 경기 전망과 관련돼서 발언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 현지 시각으로 1시하고 2시 반에 그 연준 위원들이 원래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연준인들 발언들은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좋은 것만 보면서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요? 매주 목요일날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죠. 거의 300만 건, 298만 네. 건 이번에도 200만 건 근데 경제 재개가 되고 있는데 200만 건의 신규 실업자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뭐 경기선행지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네. 모습 심리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지표들이 다 괜찮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선행지표니까 그래서 좋은 주식시장이 6개월 정도 그쵸. 경기를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고용보고서는 경기 후행지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후행지수를 가지고 주가 지수가 움직인다는 게 참 그렇지만 뭐 그런 식의 경기 선행 지수인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경기가 완전히 다 회복되고 좋을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어제 미 상원에서 그 중국 기업을 이제 특정한 건 아니지만 외국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상장돼 있는 거? 그렇죠. 아니면... 그래서 어제 알리바바가 상승하다가 아... 갑자기 훅 빠졌어요. 한 5% 정도 확 빠졌다가 예. 다 복구하긴 했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복구는 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다들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니까 딱 그렇게 퇴출한다고 하니까 알리바바 이랬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근데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트럼프의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에도 차트 하나 그려놓은 게 있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대중국 강경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고 바이든과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타 이제 경제가 여기서 빨리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의 재선은 물거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안달이 났죠. 그러니까 뭐 폼페이오도 어저께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뭐 중국 공산당 나빠, 뭐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정말 강도 높은 발언들을 해요. 그게 그 외교상 좀 문제가 좀 있는 발언들을 함으로 해서 조금은 격화시키는 발언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차익률과의 싸움, 그 와중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실물 지표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동력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일으킨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의 심리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지표를 삼자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살펴드릴게요. 자, 오늘 마감 결과는요. 아쉽지만 2000선은 장중에 2003선까지도 올라갔는데 8.67포인트 오르면서 올랐습니다. 1998선 그래도 참 잘 해냈네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26포인트 1% 이상의 상승으로 정말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장도 마쳤습니다. 716선으로 오늘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요즘 들어서 이상한 게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빨리 바뀌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743억 정도로 매수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요 계속 바뀌는 게 뭔가는 내일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팀장님도 생각해 주세요. 어제 오늘 계속 그러고 있네요.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이거 선물 쪽에서도 그렇네. 예, 일단 좀 보겠습니다. 예, 수급적인 여건은 기관 빼놓고는 다 괜찮은 그런 현물 쪽의 움직임 살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예,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